네, 정치를 하다 보니 당장 벌어지는 현안들에 대응하는 것만도 참 바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부 여당이 추석 물가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글쎄, 실효적인 대책이 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시금치가 한 단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금치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기값이 작년에 비해서 75%더 비싸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라는 거죠. 오징어는 45%. 배추는 94%, 이제 6%만 하면 딱두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 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는 것도 일종의 숫자 장난일 가능성도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도 국가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목표는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들의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에 금은 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합니까?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 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무식한 것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건 소비 쿠폰 아닙니까?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 아닙니까?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 많이 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차등 지원하십시오. 선별 지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야당이 한 거니까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